네, 안녕하세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 어디론가 가려고 하면은 약도도 중요하고 뭐 시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름을 넣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료를 놓고서 이제 차가 가지만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연료가 떨어질 때입니다. 연료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일정대로 가지만은 우리가 연료가 떨어지면은 또다시 연료를 넣어야지만이 자동차가 움직이겠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자동차는 갈 수 없고 중간에 멈추게 되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은 중간에 멈추게 되고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서 2장 31절로 36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다니엘 2장 31절에서 36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기였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자, 다니엘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에 대한 말씀, 뭐 풀무볼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우리는 꿈을 해석했던 이 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다니엘서에 오늘 2장에 있는 이 본문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을 통하여 다니엘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여러분 말씀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꿈을 얘기하면은 거기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풀이를 할까 봐 내가 꾼 꿈까지 얘기를 해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꿈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참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이 어떤 거죠?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상만 본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보시면 34절에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한 거예요. 두 가지를 봤네요. 하나는 신상인데요. 그 신상이 너무도 찬란하고 크고 모양이 심히 두렵다.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까 여기 신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아마 느부갓네살의 이후에 보면 똑같은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겠죠. 큰 신상을 봤는데 너무 크고 너무 광채가 화려하고 사람들이 그 모양이 너무 크니까 두려워서 그 앞에 경외하여 떨면서 있다. 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우상의 머리가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밑으로 종아리는 쇠고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자, 이제 사실 이것은요 다니엘이 이후에 꿈을 풀이하는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각각 어떤 나라냐가 중요한 것보다도요 이 나라의 지금 꿈이 어떻게 되죠? 위에는 금이었고 그 다음은 은이었고 그 다음은 노시였고 그 다음은 쇠요 그 다음은 진흙으로 점점
어떻게 하죠? 퇴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보는 이 꿈의 신상은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재질조차도 망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두 번째는 뭐냐면 뜬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다 쳐서 없애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다니엘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서예요. 두 번째는 선지서. 이 선지서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묵시서예요.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은 휘황찬란하고 마치 신상처럼 너무도 빛나고 사람들이 너무도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마침내 이 땅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처음에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이 구조 속에서 다니엘을 묵상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죠. 왜냐하면 바로 뜬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는요, 바로 어떻게 나와 있죠? 아무도 건들지 않은 손대지 아니한 돌인데요. 옛날 개역성경에는 뜬돌이라고 나왔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서 뜬돌이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떤 사람도 인위적으로 만든 돌이 아닌 건축자들이 깎은 돌이 아닌이란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묵시서로 본다면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편 118편 22절에 다윗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반석 대신 리빙스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이 날라와서 이 엄청난 신상을 부서뜨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그 후에 많은 세대들과 나라들이 이루어지지만은 결국 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이 메시지를 받지 아니한 나라들이 마침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 얼마나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그 수 없는 세대 속에 포로로 가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아니한 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유일한 소망이시오. 그분만이 회복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래 이메일 주소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던 상처로 인해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볼지 늘 신경이 쓰이고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외롭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도 부러워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또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가 사실은 다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면적으로 그걸 드러낼 뿐이고
어떤 사람은 좀 내면적인 그런 내향적인 사람이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다니엘을 봐보세요. 사실 다니엘은요, 상처가 컸던 사람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15살 사춘기 시절에 그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말씀에는요, 불평하거나 원망이란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아예 없어요. 자, 이것은 성경의 완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인생에 과거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낸 우리 사연에도 과거의 아픔을 잊고라고 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요, 무시해요. 뭐 과거가 뭘 중요해. 그래서 과거 옛날 사진도 어떤 사람은 없애는 분이 있어요. 나는 과거 묻지 마.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결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요.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난 과거 생각하기도 싫어. 사실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뭘까요? 그리스에는 해석이에요. 마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해석이 중요해요.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오히려 내 삶의 구원의 재료가 돼요. 아마 저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아픔이 있지만 어느 분보다도 이런 아픔이 있는 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파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오늘 이 사연을 보내신 분과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난 인생 속에 아픔이 다 있죠. 근데 오히려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뜬돌 되신 그분이 들어오니까 해석이 되고,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아픈 사람 마음을 더 이해하게 하는구나, 우리 회복 시리즈에 많이 나왔던 상처 입은 치유자,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상처가 많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도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잘 해석을 하고 또 뜬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오니까 우리의 과거가 보이기 시작하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우리 모두가 이같이 다니엘처럼, 오늘 사연을 보내신 분처럼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